지금도 예민한 두께인데요. 내공 회전력. 아, 좋습니다. 확실하게 감을 잡고 나서는 김가영 선수가 상당히 수준 높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아, 지금 둘러치기 상당히 잘쳤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또 애매해요. 비껴치기를 치려면은 짧은 각도를 만들어내야 되고, 네. 앞돌리기도 또 키스의 위험도 있고요. 자, 비껴치기 짧은 각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니면 원뱅크 넣어치기 길게 만들어내야 되고요. 넣어치기 쪽으로 가는 것 같은, 아, 비껴치기네요. 네. 자, 비껴치기 짧게. 여기서. 아, 네. 성공합니다. 깔끔합니다. 네. 남은 점수 석점. 아, 잘 칩니다.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어 보이지만 또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켜치기 선택을 참 잘했고, 네. 저렇게 짧게 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예. 네. 감각에 대한 확신이 또 이런 길을 만들어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원뱅크가 괜찮은데 이번에도 공부터 치는 것 같은데 비켜치기를 치는 것 같아요. 아, 넣어치기였군요. 이번에 또 네. 넣어치기였군요. 네. 저희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. 아, 저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스커트 현상이라는 표현을 하죠. 예. 네, 디플렉션 현상 때문에 큐선이랑 공이 진행하는 각도랑 힘 배합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. 네. 지금 저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비껴치기인지 넣어치기는 선수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저 공간을 파고든 다음에 밀리면서 각을 만들고 3쿠션 성공. 세트 포인트. 비켜치기 더블 쿠션 가나요? 회전량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가볍게. 자, 키스 뺐고요. 하지만 아, 네. 네. 키스는 정말 잘 뺐네요. 예. 네. 그러면서 수비를 해놨죠. 어느 정도 세이프트 플레이가 보장되어 있는 배치이다 보니까 네.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PBA 남자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자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 빨간 공이 넣어치기가 되는 상황이면 저 힘 배합을 안 칩니다.